페라리 M458T 이탈리아 내년 3월 데뷔. 출력은 페라리의 458 이탈리아가 대대적인 모델 변경을 앞두고 있다. M458T로 명명될 신형 페라리는 458 이탈리아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내년 3월 초 스위스에서 열리는 2015 제네바 모터쇼에서 데뷔한다. 페라리 M458T의 가장 큰 변화는 엔진이다. 현재의 4.5L V8 기통 엔진에 트윈 터보차저 시스템을 적용해 출력을 높인다. 캘리포니아 T를 통해서 이미 터보차저화를 시작한 페라리는 출력 증강과 연료 소비 효율 증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페라리 엔진 고유의 반응성과 배경을 살렸다. 신형 모델의 최고 출력은 679마력에 달할 것으로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매거진은 전했다. 이는 기존 모델의 570마력보다 109마력 높은 수치다. 여기에 성능을 높인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매칭해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의 가속 시간은 3초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M458T의 변화는 단순히 엔진에서 그치지 않고 공기역학을 개선한 보디 패널 디자인과 보다 강력한 이미지의 범퍼 디자인, 그리고 최신 LED 시스템을 적용한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가 적용된다. 최근 발표한 캘리포니아 T의 외관 디자인에서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미뤄볼 때 M458T에서도 크게 새로워진 모습이 기대된다. 한편 경쟁 모델인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5.2L V10 기통 자연흡기 엔진으로 최고 출력 610마력, 최대 토크 57.1kgm을 발휘한다. 최고 속도는 제원상 325kmh이며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 시간은 3.2초, 200kmh까지의 가속 시간은 9.9초이다. 여기에 유로 6 환경 기준에 부합한다.